많이 쳐주세요. 들을만 하세요? 네. 저도 그러면 여기 오면 가슴 받치고 절해야 된다 이 말 한대. 내가 꼭 오늘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볼게요. 가슴 받치고 이쁘게 인사. 저는 아직 품바의 세계에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엄마 얼굴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웃는 모습도 보고 이빨도 허옇게 내놓고 웃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지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맞죠? 이제 이렇게 보름날, 오늘 보름날이죠. 어제야? 그러니까 보름날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집들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싹 보름밥이랑 나물이랑 탁 차려놓고 교수가 김을 먹을래 콩나물 먹을래 이러시더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그 뭐 김 먹으면 어떻게 되고 콩나물 먹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김 먹으면 돈을 많이 벌고 콩나물 먹으면 키가 많이 큰대.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해가지고 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나는 돈 없으니까 김 먹을 거예요. 그래갖고 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키는 안 크고 돈은 벌었는데 다 없어졌어. 지 말이 조금 서투르지만 그래도 즐거우시죠? 네. 그러면 앵콜 하셨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신사랑 고개라고 옛날에는 미아리 고개는 맨날 울고 불고 엄마들이 짜는 노래였잖아요. 막 돌아오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갈라면 가라 이거예요. 난 너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대세가 아주 높아졌어. 엄마들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줘봐. 그럼 신사랑 곡에 또 보내드리고 이어서 그 그리운 어머니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는 이렇게 오늘 또 막 신사임당 주는 우리 오라버니들 언니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 잘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한테 주고 싶으시면 일로 와서 살짝 주세요. 네, 그럼.
나 혼자 마음대로 해요? 나 혼자 가라. 예, 그건 없어요. 엘프예요. 예, 그럼 왜 그래? 그거 그러면 사랑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면정 씨 거 사랑아. 그 다음에 왜 그래? 왜 그래는 요즘에 나미 씨 한참 뜨는 가수예요. 이 가수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음악 준비 됐나요? 예, 사랑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춤도 추고.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예, 저기 정말 좋았네 앵콜송입니다. 저기 예, 나 팁 받고 제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도 괜찮죠? 세상 여기 오니까 세상 보고 싶었던 얼굴도 있네. 어메 야야 어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냐 야. 아이고 우리 초등학교 동창도 왔네. 세상에나. 아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괜찮죠? 열심히 하면 이쁘게 봐주세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꼭 바꿈수 꾹꾹 눌러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얼마 안 해봤지만 유튜브 보면 못한다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도 솔직히 궁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다 잘한다 잘한다 눌러주세요. 예, 정말 좋았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례.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정말 주현미님 가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100만원씩 드릴 테니까 다 찾아와요. 주현미처럼 되모이? 이? 맞지? 내가 주현미처럼 되면은 100만원이 문제겠어. 돈이 막 하늘 수수수수 떨어뜨린다는데 진짜 오실 거죠? 그렇게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그럼 타이틀 들고 애타는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